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번지면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위험한 가을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 넘게 증가한 주는 모두 24곳. 이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5개 주에선 환자가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데 여전히 접종률이 30%를 밑도는 카운티가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천 곳이 넘습니다. And to be clear, there will likely continue to be an increase in cases among unvaccinated Americans an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이런 틈을 타 델타 변이는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인데 전문가들도 예상 못한 속도입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are an elderly person or if you have a person with an underlying disease, you might want to go the extra mile of protection of wearing a mask. 한 보건 전문가는 미국이 매우 위험한 가을로 가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에 세계 각국은 다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감염률이 치솟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로의 여행자제를 공고했고, 캐나다는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